엄마 아니래. 아니래. 맞아요. 제가 한 번만 엄마가 날 안아줬으면. 한 번만 엄마가 나를, 엄마가 왜 나를 좋아하는데 미워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엄마도 지금에서 이런 눈이지만 탁! 이런 눈으로도 자기가 맞아요. 순간 너무 놀랬고. 예. 그리고 자식은 내 동생만 있나 싶었고 나는 여기 필요성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대. 근데 죽고 나니 엄마 손잡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한 번만 안겨보고 싶대. 많이 어렸을 때도 안아주기를 많이 바랬는데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왜 동생만 안아줬어? 나도 안아주기를 바랬는데 나 그렇게 우울증에 있어서 차에서 뛰어내리면서까지 나 죽고 싶지 않았는데 네, 걔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그날 내 손만 잡아줬더라면 내 동생 손잡주지 않았으면 엄마 나 죽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해.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난데 엄마도 나못 보냈잖아. 그래 지금 못 보내죠. 엄마도 날못 당연히 못 보냈잖아. 보내죠, 저. 엄마가 시간이 되는데도 못 보냈잖아. 네, 나도 13년 엄마를 세월을 해도 못 떠나지를 보내요. 못했어. 근데 엄마 이제 나는 가고 싶어. 가고 싶으니 엄마 나를 조금 보내줘. 그리고 엄마도 미안해서 내가 그랬나 싶어서 엄마도 너무 충격이 아프게 살아온 걸 엄마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예, 맞아요. 저도 자살 시도를 그래서 내 했었으니까. 딸, 나 때문에 내가 딸을 잡아먹은 거 아닌가? 예, 그 생각. 내가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인 건 아닌가? 어? 내가 그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얘를 갖고 그랬으면. 그리고 나는 동생이 미운 게 아니라 아빠도 동생인 것 같아서, 엄마도 동생인 것 같아서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성인가 싶었대. 같은 나도 성적이 오르고 나도 기쁨을 받고 갔으면 더 기뻐야 되는데 동생한테 너무 밀리다 보니 나는 살고 싶지 않았대. 근데 내가 죽어보고 나니 내가 왜 그랬나 싶대. 우리 엄마가 그래서 놀래고 우리 아빠가 놀래고 다 놀래서 울고 불고 했던 그날을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미 자기도 뛰어내리고 나서 살을 나고 순간 맞아. 너무 끝까지 숨을 했는데 붙들고 있었고 있었는데 엄마도 아빠도 그런 나를 수습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면서 병원 세 군데 내고 병원으로 가면서 내딸 살려주세요. 그 음성을 내가 혼으로 떠서 다 보고 있는데 나 다시 들어가서 정말 뛰어내리기 전에 걸어 가고 싶었대. 이제는 보내주래. 이제는 나도 가고 엄마도 엄마 탓이 아니래. 그게 다내 탓인데 잘 살아주지 못해 미안하대.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던 그것도 다 이제 내려놓고 엄마 탓 아니니까 가고 그리고 아빠 손잡고 자기도 결혼식장을 들어가 보고 싶었대. 엄마야, 어? 내가 결혼하면 남자를 예를 들어서 만난다 그러면 그 남자를 인정해 줄것 같지도 않았고, 어? 사실상? 그리고 그만 가슴에서 보내줘. 좋은 곳 가라고. 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힘들게만 살아오고 다내 탓이라 생각을 했어? 그게 너무 괴로웠대, 죽어서도. 거기에 아빠도 자기 탓이라 생각을 하고 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네. 있대. 나 조금만 더 달래줬으면. 근데 그게 이제는 아빠 탓, 엄마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잘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고 왔대. 근데 엄마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엄마 나 예뻤잖아. 그래도 엄마 나 예뻤잖아 이래. 엄청 이뻐요. 엄마 나 그래도 예뻤잖아. 아, 이뻤어요. 진짜 세상에 그런 딸이 엄마가 나 없었어요. 어떤 애냐 나는 피부 다 예뻤고 나는 예뻤고 다 예뻤는데 왜내 편을 한번 안 들어줬냐 이거야. 나는 엄마가 내 편을 끝까지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내가 예민하게 군 것도 아는데 그게 있대. 그래서 나 이제 동생 그만 붙어 다니겠대. 그러니 나 이제 갈라니까 엄마 이제 손 잡고 못 보겠지. 그치? 미안해서 못 보겠지. 그리고 미안해서 못 보내겠지. 이제 마지막 인사 늦었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유, 내가 왜 이러는지 주책 맞게, 아, 죄송해요.
엄마랑 나랑 휴지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방송 얼굴 나오니까